압수수색 했잖아. 그랬으면 압수수색에서 찾아왔어야 돼요. 그렇죠. 못 찾았으면 지들이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예, 중요한 어제 또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또 뭐 검사들이 막말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 기사를 저희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이렇게 검사 막말에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다들. 재판이 끝났는데 그래서 바로 써버렸죠. 네. 근데 이 검사 막말은 막말대로 그냥 지나가도 되고 그 검찰이 대부분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쟁점과 어제 네. 주요 내용 좀 알려주세요. 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또 검사, 표창장 그거였죠? 예, 표창장이죠. 그 재판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표창장 위조 부분이에요. 근데 이 표창장 위조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안에 있는 표창장 양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용지에 넣어서 만들면 표창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검찰은 편집해서 출력, 뭐 시연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출력만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어쨌든 이 형사 재판에서 입증은 검사가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검사가 그렇죠. 그게 검사의 책무죠. 맞습니다. 네. 근데 검사들이 출력을 한 건 편집이 세팅이 끝난 그렇죠. 그 표창장이었단 말이에요.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는 원래 양식으로 했을 때 안 된다. 이것만 증명을 하면 그러니까 끝이 납니다. 정경심 교수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네, 이게 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 파일하고는 상관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애초에 그 증명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명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소 사실을 증명을 해야 이게 그치. 유죄, 무죄 뭐 판단이 그치. 되는 건데 증명을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만 한 거다라는 거를 이번에 오늘, 아, 어제죠, 어제. 네, 네. 어제 변호인 측이 보여준 거죠. 이것 봐라. 하는 척만 했지. 이게 진짜 아니야. 진짜로는 네. 절대 안 되는 네. 거다.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한 거를. 그랬더니 원본 갖고 오라는 말이 더 웃겨. 그렇죠. 아, 지네가 증거를 갖고 오고 지네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렇죠. 이게 무슨. 아, 압수수색 했잖아. 그랬으면 압수수색에서 찾아왔어야 돼요. 그렇죠. 못 찾았으면 지들이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 텍스트로만 보면은 텍스트로만 봐도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서는 되게 심하게 얘기했어요. 아, 변호사님 머리가 뭐 기억력이 딸리신 거 아니냐고. 문해력. 문해력이 너무 없으신데. 문해력이라는 표현. 목소리를 이렇게 격양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가 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주의를 주겠다고 해갖고 멈추긴 했는데. 들으면서 되게 황당한 느낌이었어요. 전부 다 막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뭔 소리야 저게. 술렁술렁. 술렁술렁하고. 좀 너무한다. 변호사님도 놀랐어요. 변호사님도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그거 누구예요, 검사? 그 뒤에 앉아있는 분 제가 성함을 원신의 검사는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네. 원신의 검사는 아니구나. 검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산 아쿠아펠리스 인턴 확인서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인턴 확인서를 받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뭐 그런 게 저희가 입증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검사들이 갖고 온 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구한테 갖고 왔는지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아쿠아펠리스 그 인턴 증명서가 위조가 됐다면 네. 그 위조본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어디론 거가 찾아와서 가져와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못 찾아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그 아쿠아펠리스 회장 돌아가신 분이 발급해 준 게 맞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검찰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 니들이 조민 씨가 안 가고 받아왔잖아요. 이걸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얘기를 주장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조가 됐다라는 그 입증도 못해요. 아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재판 하나만 돼버린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표창장 갖고 나는 재판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그게 나 제일 짜증이 나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이게 뭐라고 도대체? 아니 그 고등학생들 저기 저 봉사활동 간 거 체험활동 한 거 그거.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진짜 정경심 교수한테 큰 혐의를 쥐어주려 그러면 부정 입학을 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든가 아니면 뭐 입시 비리에 관여했다든가 그러면 사건이 되겠죠.
그놈의 표창장이 무슨 입,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표창장 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바뀌나? 합격자 순위가. 안 바뀌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쉽게, 손 쉽게 네. 공수 기소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최성의 총장이에요. 제일 손쉽게 처음에 그리고 기소가 급했으니까. 예, 기소가 아. 급했고 그리고 그때 빨리 기소를 해야 절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예, 안 되지 예, 않을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급했는데 마침 이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최성 총장이 도와준다고 약속이 이미 다 됐던 상황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그래서 된다. 그래서 한 번도 소환하지도 않고. 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지막. 강력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풀어주면 처음부터 정치질한 게 탈로가 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함은석 위조의 큰 축은 그 명의자가 문서 명의자가 직접 찍지 않았다. 이거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거야라고 검찰이 하나 접고 들어갔던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자기가 부정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까지 사실은 문제가 커질 줄 몰랐던 거예요. 네. 아니 찍어준 사람이 안 찍었다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치?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죠. 이 정도까지 공격하면 네. 이미 걔네들 계산은 조국은 멘붕. 물론 물러나 있고 네. 그렇죠. 네. 조용히 네. 사건을 그렇죠. 흐지부지하게 하면서 네. 불기소 기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윤석열 총장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때 물러나 조용히 물러나시면은 그렇죠. 잠잠해졌을 때 우리가 네. 그 수위를 조절하겠다.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게 사퇴하라는 얘기잖아요. 언론도 좀 조용히 있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당시에 검찰이 목표로 했던 것은 기소일 뿐이지 이것이 유죄를 받는다거나 재판까지 그렇죠.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 됐고 검찰총장도 나가서 국감에서 막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공판검사가. 그러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국회에서도 그러는데 네, 법정에서 왜 못해.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오히려 뭐 자신들이 더 공판검사들은 계속 이제 재판을 한대 원래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유리한 지위예요. 변호인보다는 확실히. 확실히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더 심하게 몰아쳐도 사실 뒤에 뒷배가 있는 거죠. 검찰총장? 그리고 그 현장에 있으면 그 이 지금 이 프로세 글을 댓글을 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검사 중에 한 명. 강백신? 아니요. 안성민 검사님이라고. 안성민. 이분은 굉장히 말투가 강해요. 그래서 그 변호인 측에서 뭐 표창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방배동에 있던 PC가 동양대에 있던 PC 뭐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면 아, 변호사님 그거 어떻게 확신해요? 그거 확신하세요? 신문 하듯이? 네. 그렇게 나와요. 싸가지 없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공판에 별로 안 들어오셨던 분이라서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실인 줄 알아 여기가. 법정이 아니라 아예 검사실이야. 내 방에 내 방. 내가 지금 아예 그 모든 그 마음을 다 그냥 이건 끝까지 그냥 무조건 내 방인 것처럼 편하게 완전 낚아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우리 그 임정혁 검사, 임정혁 검사라고 임정혁 판사. 네. 그동안 우리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되게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부분 좀 있긴 있어요. 여전히 네, 있는데 네. 이분은 원래 성향이 좀 그렇다. 칼이에요. 그 증인들한테 약간 이제 저희가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그런 거는 굉장히 비판했는데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그냥 칼이에요. 이재용 재판도 맡고 있잖아요. 이재용 재판에서도 약간 이재용이 감정적으로 이재용 측에서 3개월만 미뤄달라 뭐 아버지도 그렇고 오. 얘기하니까 근데 안 됩니다. 끝났어요. 삼성의 이재용이 붙어요.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삼성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비판하고 했었는데 조금 달리 보기로 예, 좀 달리 보고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검사들이 여태까지 재판부를 바꿔냈는지 이 패턴을 아니까 네. 들어줄 거 들어주면서도 나중에 판결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재판장. 그 임정엽 그 재판장이 그 당대 교수한테 증인이 변호인입니까? 네. 라고 네. 얘기했던 네. 그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이 재판에 들어오기 전에 이 변호인 측 서증조사 전에 공소장을 변경을 해요. 또 그래요? 네. 근데 엄청난 부분을 변경했을 거다 진짜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그 WFM 관련해서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가 미실현 이익 그 부분이 나왔던 건데 네. 이전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뭐 이득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으나 이득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이득을 얻지 못한 걸 가지고 어떻게 기소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하니까 이건 좀 바꿔야겠다. 아니, 아 그러면 이득은 못 얻었다 그래도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를 죄로 삼는 거예요? 원래 그 조항 자체를 살펴보니까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일정한 행동을 하면은
기수 범위, 그러니까 저 처벌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돈 이득이 얻은 게 없으니까 이거 공소장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득은 없다. 근데 다만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미공개 이익이냐. 그다음에 또는 그 미공개 정보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냐를 입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야 하는데 이제 그 이익이 실현됐다거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려면은 그게 그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큰 이익을 얻었다. 차명 계좌까지 이용해서 큰 이익을 얻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완전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정보를 이용한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걸 입증을 못했다라는 것을 거의 드러낸 거죠. 또 재밌는 게 그 이제 오천주가 조범동 씨한테 받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 정보를 조범동 씨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대는데 그러면 무슨 정보여야 한다.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받았다. 미공개 정보. 그다음에 그래서 이 도대체 몇 주를 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받았다 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긴 너무 자신들도 어쨌든 포기한 부분이라서 보낸 거예요 그냥. 그나마 지금 감으로서 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재판의 틀이라도 갖춘 게 그 표창장. 여기는 포기했잖아. 여기는 다 포기했어. 예, 자신들도 이제 여기는 아니다라는 걸 인정했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걸 얘기해요. 저기 그 사모펀드 부분 어떻게 서중조사 할 거냐. 그 재판부 물어보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